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라.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의와 선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제외한 이 땅의 그 어떤 현자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드높여도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의 지식은 헛것입니다. 사람들이 한순간만이라도 제한된 장면 너머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다면 자랑하던 입을 모두 다물고 말 것입니다. 티끌 같은 세상에 사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율법에 순종하고 자신의 영광에 걸맞게 지내는 세계가 수없이 많습니다. 제 아무리 인간이 한정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과학적인 연구를 벌여도 자신들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또 다른 무한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인간이 정녕 지혜로워지려면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분의 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능력뿐 아니라 지적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수준 높은 과학의 경지에 이른 최고의 인물도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나 위대한 사도 바울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지적 능력이 도덕적 능력과 결합할 때 가장 위대한 인격의 표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자신과 함께 마음을 훈련하는 일꾼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지식입니다. 자신을 적절히 평가하는 교사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꼴짓고 단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인정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자기 개발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깨달은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 증언 Special Testimonies on Education 페이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 요청이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살 죄를 짓고 불법을 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선교사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도 역시 각 가정에 속해 있지만 가정 안에서 선교사이고 또 각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하죠. 대만에 또 잘 사는 나라이지만 대만의 최운성 조선이 선교사 부부가 100명 성도의 교회로 성장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큰 아들네 집에 와서 아침 기도를 합니다. 나무가 아주 예쁜 천정의 나무나 벽의 나무가 오래된 이곳에서 하니까 참 예쁘네요. 제가 이 빛의 반사 때문에 여기저기 해봤는데 제가 머리도 좀 부시시하고 그런데 아주 예쁘게 나온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저도 이 가정의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또 제가 또 동생이나 교회의 교우로서 선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이 아침 특별히 금요일 아침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서 기왕에 저희 인간들에게 선택권과 의지력을 주셨으니 이 아침 무소부재하시고 영원 무궁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공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요청합니다. 인간 세상에 하나님으로서 예, 인간에게 의지력을 주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의지력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하고 불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간의 모습으로 여인의 뱃속에서 50일 그다 아니 저기 10달이죠.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가장 초라한 동네 나사렛에서 30년 그리고 우리 저에게까지 올 수 있도록 열두 제자를 3년 반 동안 가르치시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프고 병든 자, 불구된 자를 고쳐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죽는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따라하는 우리 모범을 남기신 우리 예수님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또 의인으로 칭해주시고 또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 땅을 통해서 이 땅의 인생을 통해서 나눠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며 어제 지나가고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오늘 저희에게 저희의 선택권을 살려서 예 의지를 살려서 오늘 하루 또 문을 함께 열어주셔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뒤를 따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진정으로 배울 수 있기를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가신 그 백지수표인 주기도문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비록 작은 불빛이지만 함께 모여 가족과 또 친구, 친척들이 함께 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도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기도문을 또 사용하겠습니다. 예, 지금 봄방학이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 위대하시고 전지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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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기 LA 산타모니카 지역에 비가 잘 안 오는 곳이지만 오늘 비가 내려지고 지금 햇볕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아멘. 이 가정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